제가 이거 무슨 컨텐츠인지 맞춰보겠습니다. 있고. 머리 위에 아이템이 있고 그걸 맞추는 컨텐츠죠. 통찰력이 대단하진 않네요. 했던 거니까. 유성의 미니게임 오늘은 무슨 게임. 자 여기 들어가세요. 순서대로 밟으시죠. 들어가는 것까지 했었어야 됐어? 아 참 번거롭네. 오 이거 두 번 밟아요. 야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겠어요? 죄송한데. 아 정말. 자 대충 뭔지 아시죠? 스무고개요. 스무고개고 차례대로 할 거고 정답 틀리면 두 턴 돌아갈 때 동안 정답 얘기 못해요. 렛츠고 따잉 따잉. 순서 어떻게 질문해요? 니들끼리 정해보세요. 날 적은 순서부터 하시다. 파 막구 탭은 그냥 알려줄게요. 장식 블록 탭에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는 걸로. 오케이 자 가시죠. 후렴화 위쪽에 있나요? 기다려보세요. 후렴화 맨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아 오케이 찾았어. 잠시만요. 이거 어딨냐? 잠시만 찾아볼게요. 이상이 뭐 찾는다? 이제 어떤 거 찾는데요? 어떤 거? 그걸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바보를 알고 계신 건지. 여사님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으시네요. 그 정도 아닌가 봐. 그 정도 아닌가 봐. 아니 근데 이거 나 왜 장식 찾았다. 자 아래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바르시면 안 돼. 아니 진짜. 아 근데 어차피 아니오면은 아래쪽이야. 아 맞네 아래쪽. 아래쪽 네. 자 다음 마플 질문. 야 근데 왜 어중간에 후렴하냐? 일단 위에부터 차근차근 지워보려 했지. 아, 한 중간부터 지우는 게 맞지 않냐 원래? 근데 나 많이 내린 줄 알았는데 7개밖에 안 내렸더라. 식물인가요? 예. 어우 식물이래. 예? 날카로웠습니다. 진짜 몇 개 없긴 하네 밑에 있는 식물이면. 산호류가 좀 많긴 하네. 근데 그러니까. 산호는 식물인가요? 어머 산호 동물이래요. 아 그거 알고도 식물이냐고 물어보려는 거죠? 예. 네 그거 알고도 그렇죠. 식물입니다. 오케이 진짜 많이 줄었어 그러면은. 야 엄청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산호 동물이니까 산호 다 제외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모루 밑에 있나요? 파크모루요? 아 진짜 언제 찍었대? 에 밑에 있어요. 한 6개 중 하나? 몇 개 없는데 찍자. 녹색 외에 색깔이 있나요? 녹색 말고 다른 색깔이 포함돼 있냐? 예. 아니요? 정답! 어! 후니 지금 틀리면 알죠? 키 큰 잔디. 정답입니다. 키 큰 잔디죠. 키 큰 잔디였습니다. 야 이거 키 큰 잔디 맞지? 나 또 잘못한 거 아니지? 맞아 맞아 키 큰 잔디 나 저번 맞아요. 그 사건 때문에 PTSD 준다고. 에? 야 나 내 머리카락 누가 위에서 잡아 당기는 거 같아. 야 너 자고 일어났는데? 야 자고 일어난 거 아니야? 공정기 일어났어. 위에 풍선이 쏴야 될 거 같아. 야 근데 자고 일어났네. 야 꼬마 너 벽에 서봐. 썸네일 찍자. 침대 묻느냐 여기? 머리 흘러내린 거 같지 않아 이 정도면?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딩! 뭐 유성님 새로운 제작품이 나왔어요. 정답! 제작품 이거 네더의별! 정답 신호기! 자 딩! 어? 아이고 나 네더의별인가? 이거 뭐야 잠시만요? 이거 뭐야 잠시만요? 이거 뭐야? 유성이 너무 되는데? 부담스러워요. 네, 서로 보지 말고 있으세요. 서로 보면 안 돼요. 나 이거 뭔지 리스트에서 네. 보고 올게요. 자 이거 뭐지 저거? 저게 뭘까? 이게 뭐야 잠시만요. 아, 오케이. 이게 뭐야 잠시만요. 뭔가 모양이 비슷한 게 많은가 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모든 레시피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천재네요. 아주 지니어스 합니다. 질문 이번엔 누구부터 해? 이번에 반대로 가죠. 꾸마파 가죠 그러면. 꾸마파 갑시다. 레드스톤 탭에 있습니다. 레드스톤? 아, 레드스톤 탭에 있다고? 근데 유성이 무슨 아이템인지 모른다고? 버튼은 아예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잖아. 그럼 버튼 제외해버려야겠다. 압력판 위에 있나요? 압력판이 꽉 찬 줄 그게. 네, 그 줄 위에 있냐? 아니요. 오. 밑에? 근데 왜 헷갈렸지? 그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거. 그러면은 일단 큰 문은 아닌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문은 아니라고 그치? 생각을 해야지. 근데 왜 헷갈렸을까? 다락문이 그거... 어떻게 씌워지지? 여러분 그렇게 추리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하셔야죠 질문을. 어이 정말. 그러니까 왜 고민을 하셨어야죠. 하셨어야죠는 뭐예요? 아니 고민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기서 유성이 우리 거 보고 헷갈려 함으로써 대체 이게 일단 뭐지? 일단 큰 문은 아니고 문이 아니게 되었고 아마 울타리 문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다락문 중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울타리 문은 왜 아니야? 울타리 문도 위에 그냥 똑 나와 있어? 위에 이렇게 딱 끼워질 거예요. 그래서 유성이 몰랐던 거 아니야? 질문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락문류인가요? 다락문류 아닙니다. 질문 잘해봤다. 야 그러면은 울타리 문 확률이 많아졌네. 아니 맹그러브 나무 진홍빛 뒤틀린 압력판일 수도 있어. 확실하게 없어야지. 저 질문할게요. 예. 압력판류인가요? 아니요. 확실하네. 울타리 문 쪽 확실하네. 아니 의외로 그냥 문일 수도 있어. 의외로 그냥 문을 몰랐던 건가? 그 정도로 똥멍청이라고? 아이 설마. 그냥 확실하게 지웁시다. 두 칸짜리인가요? 아니요. 그럼 울타리다. 그럼 무조건 울타리 문이긴 하네. 야 이 9개 중에서. 아 너무 많은데? 질문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옥나무인가요? 지옥에 있는 나무냐고요? 아니요. 7개로 줄었다. 마플 이거 맞다고 했으면 바로 정답 때렸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때려야지 50하면. 바로 때려야지. 50대 50은 걸마 했다. 박수보.
어, 나 질문할게. 지금 때리자. 지금 때리자고? 어, 지금 때리자. 7개 중에? 어, 7대 1인데? 7분의 1이야. 야, 때려서 맞추면 인정. 때려 맞추면 인정? 지금 때리자, 바꾸. 근데 뭔가 새로 추가된 맹그로브는 안 모를 리가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그냥 확실하게 지울게요, 저는. 예. 자, 울타리문 두 줄 중에서 윗줄에 있나요? 아니요. 줄이야? 야, 야. 이러면 후보는 너무나도 적어졌습니다. 야, 때려. 이건 때릴만 하지. 최선을 다해드려. 최선. 그래. 이거 솔직히 진짜 알만하다. 마플 틀리면 나 정답 박는다. 3분의 1이다. 마플 틀리면 나 정답 한다. 짙은 천남 울타리문. 아니 이걸 막 뭐야 이거? 내 눈에 어떻게 씌워져 있는 거야? 봐봐, 이거 머리 안 씌워져. 헷갈렸어. 왜 나는, 난 없어? 너 중간에 갑자기 없어졌더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 이따구로 씌워지는구나. 이렇게 씌워지면. 그러니까. 야, 이거 약간 도둑같이 생겼네. 이거 진짜 도둑이 야, 만화, 이거는... 만화에 나오는 도둑같아. 두 번. 이거는 모를만 하겠다. 자, 3분의 1로 찍었는데 맞췄어요. 좋습니다. 와, 그냥 중간에 있는 거였거든요. 와, 맞았네. 솔직히 3분의 1은 맞출만 했지.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안 넣고 제작자분이 교체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것들 저도 몰라요. 자, 님들 그 지금 점수가 마플이랑 또 한 명이 아까 누구였더라? 아! 꾸멍, 꾸멍. 자, 그럼 이번에 파크모 딸 차례인가 보네요. 자, 갈게요. 야, 바로 실드 쳐야지. 어? 아니, 실드 해야지. 오케이! 고. 왜 웃었지? 어? 왜 웃었을까? 웃긴 거다. 왜 웃었을까? 약간 특이하게 쓰시는 거 같아. 누구부터 할래? 누구부터 할래? 아, 이거 대박인데. 이번에 마쿠파가 좀 마쿠파. 마쿠파 오케이. 어느 탭인지 알려주세요. 아 이번에. 맞아. 네, 기타. 자, 기타? 차에서 네. 특이하게 씌워지는 거면은 일단 아이템 자체는 존나 많아요. 정답! 어? 뭐? 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마플! 뼈다귀! 어? 뭐라고? 뼈다귀! 아, 정답! 야, 너 부모 어떻게 정답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봤어? 아, 야, 이거 우리 컨텐츠로 쓴 적 있죠? 언니, 저 정답이랑 얘기하기 전에 왜 봤어요? 뼈다귀 하고 봤죠? 얘가 말하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고 봤지. 나도 아니, 이거 저... 하고 싶어가지고 봤지. 어. 아니 내가 정답을 얘기 안 했는데 보면 안 되지. 아, 야 이거 뭐 여하튼 뼈다귀 아니었으면 어쩌려고 봤어, 씨 장난해. 그러네요, 뼈다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그거... 뼈다귀였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장식 블록, 아니 기타 블록이 특이하게 다닌 게 뼈다귀 먹기도 없어.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썸네일 이걸로 할래. 어, 개귀여워. 아, 유성, 유성이 왜 웃었을까? 이게 너무 약간 이빨인데? 아니,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분량 여기서 끝내도 되겠다. 이거 이빨이라고! 솔직히! 야, 너 진짜 이빨이다. 솔직히 뼈다귀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꾸멍이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야. 기타 아이템에서 특이하게 씌워지는 거 하니까 뼈다귀 있더라고. 아니,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정답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냐고. 아, 그러네. 아니, 너무 확신에 찼어. 킹받네. 뼈다귀?